안녕. Nop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좀 받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샘 욕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FM테크 김석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한샘에서 나오는 품목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욕실을 시공해드리는 전문 기사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좀 노후된 아파트 여기 욕실 두 개 시공하러 들어왔고요. 지금 저희 그 욕실 제품들 이제 그 상차한 거 받아가지고 물건 내리고 있는 작업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부사수가 지금 한창 일 하고 있는데 찬이 형! 안녕하세요. 제 부사수 이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학원을 다니다가 한샘 아카데미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쪽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현장에 이제 투입되게 됐습니다. 이게 로봇같이 말이 너무 더듬는데요? 네, 지금 현장 앞에 도착했고요. 오늘 현장은 이제 인테리어 현장으로 화장실 두 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욕실 두 개 다 시공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파트 자체가 오래된 편인데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싹 새로 하시는 거예요. 공장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하기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현장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저희가 오늘 공사하게 될 욕실 현장이고요. 보시다시피 좀 오래된 아파트기는 해도 타일 상태나 이런 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편이기는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샘바스만의 특징이 있다면은 화장실이 습식과 건식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 화장실이 타일로 되어 있는 욕실 같은 경우에 타일을 붙이는 시간도 하루 꼬박 걸리고 액세서리라든지 도기 설치라든지 실리콘 마감이라든지 이런 공정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 저희 한샘바스 같은 경우에는 판넬도 그렇고 바닥재도 그렇고 타일에 덧방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원데이 시공이 가능한 거죠. 네, 오늘 전체적인 공정 순서는 저희 판넬 쪽 먼저 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장재 설치하고 액세서리들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닥재 설치하고 마무리 작업 한 다음에 끝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공정인 벽판넬 설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에서 이제 처음 제도 시작한 건데 이 저희 휴판넬이라고 하는 판넬을 붙이는 거예요. 이 판넬의 좀 장점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타일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300에 300짜리 타일 혹은 300에 600짜리 타일들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그 사이사이 틈에 매지를 바르게 되는데 그 매지가 나중 되면 공판에 좀 많이 쓸어요. 근데 지금 저희 판넬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아래서부터 위까지 쭉 한 판으로 되어 있고 각 판마다 사이사이에 매지가 아니라 저희 몰딩을 껴서 설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곰팡이에 정말 강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하실 때도 물 한번 뿌리시고면은 그냥 물이 다 흘러내리는 그런 형식으로 청소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정말 좋으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뻥 뚫려 있고 위에 집 배관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가려주는 이제 천장 설치하는데 저희 레이저를 띄워가지고 정확히 수평 수직 맞춘 다음에 저희 천장재가 설치가 되는데요. 자, 이제 천장재랑 액세서리 시공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변대랑 혼잣말을 좀 하시면서 하는 시공이 있더라고요. 아, 네.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액세서리, 장이나 이런 일도 설치하다가 그 배관을 뚫어버리면은 폭포가 나오거든요, 벽 안에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시공했습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잘 된 거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장하고 액세서리류도 설치 완료됐고요. 이제는 바닥재를 깔아야 되는데 바닥재 깔기 전에 기존에 욕조에 있던 자리를 털어내고서 샤워 타입으로 바꾸다 보니까 타일을 깔아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요 타일 작업이 끝난 후에 바닥재 까는 시공을 들어갈 겁니다. 타일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욕조를 없애고서 이쪽에 타일을 까는 거다 보니까 기존 타일에 맞춰서 까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비우기를 잡아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실 웃으면서 하면 더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렇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현장에서 화 안 내려고 하고 좀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의식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요. 이 휴플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타이라고 좀 다르게 모양이 약간 오돌토돌하게 무늬가 있다 보니까 미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타일은 차가워가지고 슬리퍼를 신지 않고서는 잘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휴플러는 그거를 좀 보완해서 차가움도 좀 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끄럼 방지 효과에도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혹은 노약자분들이 계신 집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공 얼추 다 마무리 됐고요. 이제는 설치된 도기들이나 아니면 문틀 요런데 실리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문틀이라든지 요런 장 같은 경우에는 빈 틈을 막아주는 부분이 있고 이 세면대나 변기 쪽에다가 실리콘을 쏴주는 거는 고정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이라는 게 물 새지 말라는 방수의 효과도 있으면서 모양이 보기 좋게끔 이쁘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 화장실 욕실 공사 완벽하게 다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다른 현장에 비해서 문틀을 새로 넣은 게 아니고 또 기존 문틀이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그쪽 문틀 맞춰서 벽 시공하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사진 촬영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 그거는 이제 전후 사진을 올림으로써 얼만큼 이쁘게 또 얼만큼 완벽하게 시공을 했는지 증빙 의미로 그렇게 올리는 거라 그래서 찍었습니다. 아, 제가 또 오해를 했는데. 네. 어디 가신 건데 지금? 아, 저 지금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 지금 있잖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화장실 공사는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사용은 하면 안 되죠. 해볼게요. 저는 충분히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손으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AI가 좀 활발해진 시대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고요. 이게 요즘에는 제가 처음에 배웠던 데랑은 다르게 한샘 아카데미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처음 부사수 하시는 분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땅에 헤딩 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것들 먼저 배우시고 나서 이제 현장을 투입되다 보니까 권할 수 있다면 저는 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6시가 되어가네요. 오늘 한샘 바스 업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힘들다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좀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욕실도 예쁘게 꾸미시고 싶으면은 저희 한샘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안녕.